자, 339페이지부터 공동소유가 나오죠. 표를 한번 그려보고 시작을 하면 자, 공동소유는 세 가지가 있죠. 공유하고 합유하고 총유 세 가지가 있고요. 의인은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가 총유고요. 조합의 소유형태가 합유고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공동소유가 공유입니다. 일단 법인 아닌 사단의 우리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교회하고 종중이죠. 그래서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교유입니다. 아니, 총유고. 조합은 동업자입니다. 동업자가 대표적인 조합이고요. 요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 기타 공동 소유는 공유가 됩니다. 특징지를 보는데 지분이 있느냐? 공유는 지분이 있고 합유도 지분이 있지만 총유는 뭐가 없죠?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지분이 없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공유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합유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합유 지분을 처분한다는 말은 결국은 동업자가 바뀐다는 얘기고 그것은 중대한 문제죠. 그래서 다른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물론 상속이 되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공유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합유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체가 해산하지 않는 한 분할하지 못하고요. 총유는 아예 뭐가 없죠?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에 관한 사항인데 목적물에 관한 보전 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단독으로 합니다. 목적물에 관한 이용, 개량 행위, 관리 행위는 공유를 합의든 지분의 과반수로서 합니다. 또 목적물에 관한 처분과 변경은 공유를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총유는 이러한 사항을 모두 다 사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특히 총유는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보존행위도 해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볼 게 있어요. 자, 우리는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있어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 것이냐? 법인 아닌 사단 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죠? 총인 거예요. 논리를 쫓아오셨나요? 다시 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어요. 뭘 가질 수 없어요? 권리를. 그러면 누구 거냐? 그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뭐가 되는 거죠?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죠? 총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합도 뭐가 없습니까? 권리 능력이 없어요. 조합도 뭘 못 가지? 권리를. 따라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뭐죠? 공동 소유인데 이게 뭐죠? 합유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법인의 소유는요? 법인의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가 됩니다. 왜요? 법인은 권리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이해되시죠? 표정들이 어두우시죠? 자, 이게 뭐냐면 권리는 소유권을 할게요. 소유권은 자연인하고 법인만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인은 소유권은 자연인 거고 법인은 뭐예요? 법인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건물이 있다면 그건 법인의 뭐죠? 단독 소유인 거죠. 근데 문제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조합은 뭘 갖지를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니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뭐죠? 공동 소유라는 거죠. 그 형태가 뭐죠? 총유고 그 형태가 뭐죠? 합인 겁니다.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공유 지분인데 공유란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란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이 30%라는 말은 소유권의 30%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건의 30%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지만 물건,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것은 전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그렇지만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이거는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요. 자, 이어진 교재를 봅니다. 자, 공유에서 의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개의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분할되어 지분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뭐가 분할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에 대한 권리죠.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에 성립해서 공유의 예가 나오는데 이거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공동소유 중에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소유는 싹 뭐가 되죠? 공유가 된다. 나머지 개념이니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공유의 지분에서 가 지분의 비율 일단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불균등할 수 있고요. 4번 지분의 내용에서 1 소유의 비율이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의 일부란 얘기에 나와 있고 2번 지분의 처분 주장에서 나와 있는데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먼저 처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유물의 사용 수익인 읽어보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합니다. 공유물 어디를 사용 수익하는 거죠? 전부를 사용 수익합니다. 왜 그런 거죠?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그 다음에 4번 지분의 탄력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한 필지 땅이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갑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요 지분이 뭐가 되죠? 상속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상속인과 을이 계속해서 뭐가 돼요? 공유가 되는데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아니면 갑이 뭘 잘못 드셨는지 갑자기 지분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주의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국가 소유가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그렇게 째짜게 굴지는 않겠다는 거죠. 이때는 국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지분이 을의 지분에 뭐예요? 흡수가 돼요.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을에게 뭐죠? 흡수가 돼요.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갑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을에게 뭐죠? 흡수가 되죠. 또 아니면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을에게 뭐죠? 흡수가 되죠. 그러면 등기해야 되나요, 이걸? 요거는 등기해야 되나요? 요거는 등기 안 해도 돼요. 돌아가시는 순간 요거는 뭐죠? 을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등기해야 돼요. 왜요? 포기는 단독 행위, 법률 행위니까. 아, 또 왜 그래요, 또. 아, 맨날 그래. 아무튼 계약과 단독 행위와 같은 법률 행위와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단독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입니다. 따라서 포기한다고 말해서 을에게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을에게 뭐죠? 지분 이전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을에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합유 지분의 포기가 한번 나왔어요. 합유 지분의 포기든 공유 지분의 포기든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분권에 기한 청구권에 가지고 우측부터 판례가 나오고 판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사례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사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네 가지 사례를 좀 정리해요. 네 가지. 첫째 사례입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병이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때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을과 함께 해야 될까요? 단독이죠. 왜냐하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병을 내보내는 것은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뭐죠? 단독으로 합니다. 자, 갑이 단독으로 2분의 1만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부. 왜냐하면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반환 청구는 전부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죠? 2분의 1만 청구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선 일부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요.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갑이 혼자서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아니면 갑이 2분의 1을 지가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요랬을 때 을은 전부다. 어떤 경우에도 을은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을의 지분이 요 토지 전체에 있는 거죠. 전부. 또 을의 지분이 요 토지 어떻게 해요? 전체에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이 밥만 쓰고 있더라도 어차피 을의 점유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를 쓰든 전부를 쓰든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둘 다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요? 1분의 1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동의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현재 갑이 요 토지를 일부든 점유를 전부든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되고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라는 말은 갑의 지분이 뭐죠? 과반수를 넘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로는 요 2분의 1 반수하고 과반수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얘가 지금 만약에 지분이 50.0001%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0%는 안 되는 거죠. 왜요? 과반수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50%의 지분은 별 의미가 없는 지분일 수가 있어요. 50.0001%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 이번에 그 언론 보도 보니까 그 롯데그룹이 지금 그 경영권 분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충 보니까 그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지금 이게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가 일본에는 롯데홀딩스인가 뭔가인데, 그게 롯데홀딩스가 지금 대부분의 계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롯데홀딩스의 그 경영권을 잡으면 이제 뭐죠? 그룹 전체를 지배한대요. 근데 큰아들 지분이 딱 50%래요. 큰아들 딱 뭐예요? 50%. 그러니까는 얘는 지금 50%니까 1% 있는 사람이나 50% 있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큰아들이 신교코 회장님한테 한 주를 증여받았어요. 몇 주에? 한 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 지금. 한 주를. 근데 이 한 주를 증여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과반수가 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요? 롯데그룹이 뭐죠? 이제 큰아들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주를. 그래서 한 주를 증여받겠다고 계약서를 쓰니까 그 작은 아들과 가족들이 놀라가지고 신교코 회장님한테 뭐 성녀 후임 계시 성과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큰아들한테 한 주는, 그러니까 이게 뭐, 뭐겠어요? 그냥 약간 연세 드니까 아빠 나 한 주만 줘.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 한 주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래 내가 한 주 주지 뭐 아들아. 준 거야.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자는 거지 놀래가지고 뭐죠? 신교코 회장이 맛이 갔다 해가지고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신청한 거더라고. 보니까 이 한 주 때문에, 그러니까 한 주가 얼마짜리 모르겠는데 돈 10만 할래나? 이 한 주 돈 10만 원짜리 안 되는 이 한 주 때문에 지금 뭐예요? 롯데그룹 왔다 갔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재판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안 하고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신교코 회장님이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떤 재판이 진행되냐면 큰아들 측에서 그 지금 그 신교코 회장님이 피한정 후견인이다 보니까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정 대리인이 누구냐면 로펌이에요. 로펌. 법무법원이. 그래가지고 이 로펌을 상대로 한 주 죽이라는 거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큰아들의 주장은 뭐냐면 한정 후견 개시 선고 받기 전에 하신 거니까 그건 유효한 거다. 유효한 거니까 약속대로 한 주를 넘겨달라고 신교코 회장님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 누구 상대로? 로펌을 상대로 해서 지금 해가지고 큰아들하고 로펌하고 이 한 주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이에요. 와, 근데 이 한 주가 액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10만 원이 쳐도 그죠? 10만 원이 뭐예요? 결국은 수십조의 자산 가치가 있는 재산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한 주 때문에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런 이유는 반수의 지분을 갖는 거하고 과반수 지분을 갖는 거하고는 뭐죠?
천지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수만 가지고 있으면 별 의미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가반수 가지고 있다면 혼자 내가 땅을 쓰겠다라고 결정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을은 뭐만 할 수 있냐면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고요. 뭐죠? 3분의 1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자,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좀 밑으로 쓸게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입니다. 근데 병이 현재 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병의 점유가 불법한 점유라면 을도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으로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라면 을은 병한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이용 행위이기 때문에 지분의 뭐로서요? 가반수로서 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2 가반수를 넘고 있는 상태라면 단독으로 임대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을병은 아무런 흠이 없는 뭐예요? 적법한 점유자인 거예요. 적법한 뭐죠? 임차인인 거예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런 흠이 없는 적법한 임차인이라는 말은 병이 누리고 있는 이득도 뭐가 될 수 없어요? 부당이득도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을이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만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어느 범위 내에서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죠. 이해되시죠? 근데 조심할 점 뭐냐면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병이 갑이 병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어차피 병에게 뭐죠? 돌려줘야 될 돈이죠. 만약에 병이 갑에게 준 보증금을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있으면 병은 나중에 뭐죠? 돌려받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불갚은 채권이라 그래요. 불갚은 채무. 불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혼자 보증금을 다 갖고 있더라도 이건 뭐가 아니에요? 부당이득이 아니고요. 따라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을이 피해를 볼 수 있겠죠. 전세 주면 월세 안 받고 먹어요? 전세 주면 을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이 뭐죠? 월세 안 받고 전세로 3억 줬다. 그러면 3억 누가 다 가져가요? 갑. 을은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갑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데 뭐에 대해서만요? 차임에 대해서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네 가지 사례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이해하시면 어떤 문제든 일단은 풀 수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판례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자, 넘겨보시면 342페이지 오시면 처분 변경에서 나와있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답원에서 공유물에 대한 부담해가지고 부담은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이 정도고 만약에 공유자 중 누가 그러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우측 상단의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바로 6번 공유물의 분할로 갑니다. 일단 공유물의 분할에 대해서는 첫째,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습니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이게 뭐죠? 원칙이죠. 2번 분할을 제한하는 건 가능한데요. 1번 분할금지 특약 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을 넘지 못하고요. 요 분할금지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분할 특약하는 거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하고요.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법률의 규정 부분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분할의 방법에서 맨 밑에 보시면 분할 청구권 일종의 뭐죠? 형성권이다. 자, 왜냐하면 공유물의 분할이 자유롭다는 말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고요. 넘겨보시면 내용들이 나오고 판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죠. 솔직히 이렇게까지 판례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 생각해보죠.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야 공유물 분할하자 라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을은 싫다 짜자 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된다. 만약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협의 분할이라고 하고요. 협의 분할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분할, 그 다음에 가액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가액 분할 또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 그 다음에 대금 분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은 이렇죠. 한 필지 땅을 여기까지는 갑의 거, 여기까지는 을의 거 이렇게 나눠가졌으면 뭐죠? 현물 분할.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소유권을 갖고 을에게 돈으로 주기 했으면 가액 분할 또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제3자 병에게 팔아먹고요. 그 매매 대금을 갑과 을이 나눠 가졌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데 현물 분할은요. 매매입니다. 아니 교환입니다. 또 가격 배상과 대금 분할은 매매입니다. 현물 분할이 교환인지 동의하시나요? 자,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을의 지분은 요 토지 전체에 다 있었던 거고요. 갑의 지분도 토지 전체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땅을 자른다는 말은 결국은 을의 땅에 있던 갑의 지분을 이쪽으로 몰고 갑의 땅에 있던 을의 지분을 이쪽으로 몬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갑과 을 간의 재산권을 이전하고 있죠. 따라서 뭐죠? 교환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매매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협의의 분할은 어차피 교환 아니면 매매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죠? 분할이 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죠? 물권이 변동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고요. 또 교환 아니면 매매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공유자 간의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협의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재판상 분할이라고 하고요. 재판상 분할도 원칙이 현물 분할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법원은 경미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공유물 분할 충고권의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라는 말은 이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뭐라는 얘기죠? 형성 판결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형성 판결이 뭐였죠? 형성권에 기한 판결. 그죠?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었죠? 등기할 필요가 없었죠. 따라서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므로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똑같은 분할이긴 한데 협의 분할은 등기해야 되고요. 재판상 분할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협의 분할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재판상 분할은 청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협의해서 가격 배상, 갑이 소유권을 갖고 을에게 돈으로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이 돈을 안 줘요. 돈을 을이 못 받고 있어요. 그래도 재판상 분할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이미 뭐가 있어요? 협의가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을은 돈을 받아달라는 의미에서 이행 판결은 청구할 수가 있겠지만 더 이상 뭐는 청구할 수 없어요? 재판상 분할은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판상 분할은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교재 보시면 판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좀 지엽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지 않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46페이지 분할의 효과까지 나오고요. 347페이지에 대표예제가 나오죠. 풀어볼게요. 347페이지입니다. 갑, 물, 그러니까 1번 같은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뉘고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갑을 병이 3분의 1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 병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요걸 생각하면 되겠죠. 어차피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죠? 이에 을은 갑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거 알려 그동안 갑이 점유 사용함으로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묶인 것은. 좀 끝났죠.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뭐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기억.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고. 리을. 을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고요. 답은 그래서 뭐죠? 1번 기억 리을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공유물의 처분은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2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물론 맞겠죠? 4번부터 볼게요. 4번. 4번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그럼 여기서 누굴 말하는 거죠? 요 병을 말하는 거죠. 그죠?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병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 써서 나오더라도 와 이게 누구의 이 그저스 놈 이러지 말고 아, 이 가반수 지분권자한테 임대차 계약을 했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도 적법하다. 맞죠? 다시 말하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따라서 병은 적법한 인차임으로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뭐죠? 방에 아,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적법하니까요. 5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 점유하고 있어요. 뭐 소수 지분권자면 누가 떠오르세요? 갑. 갑이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 및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오죠. 그래서 문제나 판례에서 소수 지분권자 그러면 1% 2%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죠?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입니다. 3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 가능성이야. 무효입니다. 무효. 우리 민법은 항상 실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면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미 뭐죠? 무효인 거예요. 뭐 안 나오더라도. 따라서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합의가 나오죠. 합의는 끝난 겁니다.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고요. 지분은 있지만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고 합유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분할하지 못한다. 다만 나머지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공유와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 의 나오고 합의 성립해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그냥 뭐예요? 그냥 동업자만 생각하시면 되고 3번 합유 관계 가지고 내용이 나온 한번 보세요. 주의하실 것은 우측 상대는 판례는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냐면 상속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대표 예제 풀어볼게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서 할까요? 땅이 있는데요. 땅이 갑과 을의 공유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뭐죠? 공유예요. 근데 등기는 갑의 단독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때 등기가 다 무효냐? 다는 무효가 아니에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거고요. 왜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니까.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뭐죠?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반에 대한 등기만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있다면 그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뭐죠? 무효인 겁니다. 일단 기억하시고. 근데 만약에 요게 합유예요. 합이면 이때는 등기 전체가 싹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 등기라면 그때는 지분을 초과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등기부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일종의 또 공유와 차이점이에요. 다시 한번요. 공유는 초과된 것만 무효입니다. 일부 유효죠. 합유는 전체가 싹 무효입니다. 문제 풀어보죠.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선 유효한 등기다. X입니다. 만약 이것이 합유가 아니라 공유면 맞는 지분이 되는 거죠. 공유는 뭐죠? 지분 범위 내에선 유효하지만 합유는 뭐죠? 전체가 무효입니다. 1번이 답이죠. 2번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이하게 없는 한 각자가 할 수 있다. 5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3번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특이하게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합유자 2인 이상이면 잔존합유자 합유로 귀속된다. 맞아요. 왜 그러는 거죠?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되니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가 됐죠. 근데 합유 지분은 뭐가 되질 않아요? 상속되질 않으니까 상속인이 있든 없든 다른 합유자에게 뭐가 돼요? 흡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4번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죠? 그죠? 따라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조합체 해산을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총유입니다. 의의는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용대가 총유고 이번 총유 관계에서 갑은 내용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총유는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을 수 있고 관두면 땡이고 이게 답은 내용입니다. 교회를 관두면서 내가 낸 헌금 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 보존 행위도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오죠. 판례는 교회 신도들이 탈퇴한 경우에 교인들이 탈퇴한 경우에 그 교회 재산은 누구 것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원칙 남아있는 잔존하는 교인들의 총유가 됩니다. 항상 그러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교재의 판례 얘기죠.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됩니다. 조심할 것은 교회 재산은 신도들이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총유고 총유는 뭐가 없죠? 지분이 없으므로 뭐 할 수 없어요? 나눠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도 아니면 뭐예요? 원칙 남아있는 교인들 거. 만약에 탈퇴한 교인이 몇 분의 몇을 넘으면요? 3분의 1을 넘으면 이때는 뭐죠? 탈퇴한 교인 거. 그래서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기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그냥 평화롭게 그냥 우리 재산 나눠 갖고 그냥 교회를 분리하자. 이게 허용되질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관두면 땡이니까 절대로 안 관두고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의 그 동조하는 세력을 3분의 2까지 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대 세력을 축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가 3분의 1을 모았어요. 근데 그쪽에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두면, 내보내 지금 내가 관두면 되는 거예요. 내가 관두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뭐죠? 교회에서 뭐가 돼요? 축출되고 간둔 사람이 뭐죠? 교회를 뭐 하게 돼요? 장악하게 돼요. 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3분의 1까지 모으는 게 쟁점이니까 비등비등한 상태면 굉장히 충돌이 강하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고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끝이고요. 하나 더 할 건데 뭘 볼 거냐면은 354페이지 7번 문제를 좀 보자고요.
354페이지 보시면 뭐죠? 7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게 나와요.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죠?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요. 한 필지 땅을 갑과을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등기는 갑과을이 2분의 1, 죄송합니다. 갑과을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한 필지 땅을 실제로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뭐를 공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내적으로는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공유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갑을 자기들끼리는 이 땅은 뭐죠? 분리되어 있는 땅에. 근데 등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제3자에 대해서 뭐인 거예요? 공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필지 땅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는데 공유로 등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해결은 자기들끼리는 이미 뭐죠? 분리된 땅이고요. 다만 제3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공유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갑과 을이 등장했어요? 그럼 이 땅은 뭐죠? 별개의 땅인 거예요. 별개의 땅. 남땅이에요. 분리된 땅이고. 등장인물이 병이 등장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공유인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7번. 갑과 을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은 자 둘만 등장했죠? 별개의 땅이죠? 분리된 땅이죠? 자신들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5. 2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5. 왜요? 갑과 을끼리는 뭐죠? 별개 땅에 남인 거 그냥. 그죠? 3번. 을의 특정 구분에 대한 병의 방해. 제3자 등장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과 을이 뭐인 거예요? 공유인 거죠. 따라서 아까 지원해. 공유니까 반환 청구는 뭐예요?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X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 갑과 을이 뭐 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병이 등장했으니까 공유니까 아무나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4번. 정이 경매를 통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했어요? 그럼 또 누가 등장했어요? 정이죠. 그죠? 그럼 정에 대해서 뭐예요? 공유니까 얘는 뭘 취득하는 거예요?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갑정 사이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 대해서 뭐죠? 공유니까.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했어요. 자, 일단 보자고요.
갑의 땅 위에다가 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 땅에다 지 건물 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같았던 거죠. 그죠? 같았던 거죠. 계속 볼게요.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갑의 지분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땅의 소유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을로 바뀐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갑과 을끼리는 별개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았다가 달라졌으니까 갑에게 뭐가 발생해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들끼리는 뭐죠? 별개했다. 대외적으로는 뭐죠? 공유.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점심 드시고요. 3시에 다시 모여서 356페이지의 용의 물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